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이제 경기미의 대포곡들인 노래가락, 청춘가, 태평가, 창구타령, 뱃노래, 자신뱃노래까지 경기도 무용가제 제31호 경기소리 이수자이신 송장희 송태춘님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다천시 지부장님이시면서 국가무용문화제 제57호 경기소리 이수자이시고 경기국악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명창 조경희님께서 신명란 마지막 무대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대인 만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큰 게 오시면 추임새도 크게 하시고 나와서 춤도 추시고요. 즐겁게 공연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Yeah.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이상윤 교수님의 작사 작곡 포천아리랑으로 해서 또 사업을 넣어서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곡이 자타령 포천아리랑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모든 곡을 저희가 아리랑 보존에서 하는 거는 다 이상윤 교수님의 작사 작곡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런 큰 무대를 설 수가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교수님이 어디에 공연을 장사적으로 많이 해주셨어도 참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행차를 해주셔서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저는 원래 말 주변에서 말은 잘 못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먼데서 또 안양 다듬이 소리 또 양평 팔경 아리랑도 이상윤 교수님의 작사 작곡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또 우리 보전의 수석부 회장님 잠깐만 우리 수석부 회장님 김정수 수석부 회장 잠깐만 네. 우리 포천 아리랑의 수석 부회장님 되십니다. 김종선 선생님 되십니다. 네, 또, 네. 우리 또 회장님이 또 계세요. 수석 부회장님 밑에 또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잠깐 일어나셨어요. 아, 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요 지금 앉아서 구경하시고 지금까지 3시간, 4시간까지 아침 저희 7시 반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복지관, 포천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한 지금 25명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연을 제가 또 이제 공연을 하셨어요. 제가 1년 동안 가르쳐 드려가지고 오늘 발표회 겸 여기서 또 공연을 하셔서 어르신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또 여기는 이사님과 또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요. 저희 회원하고 이사님들이 한 거의 70명 돼요. 근데 그 다 정말 여러분 회원님과 이사님들과 부회장님과 소속 부회장님이 저희 이 공연을 하게끔 힘을 많이 써주시고 정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너무너무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데서 와주시고 안양 박은희쌤이 안인 전문의자님도 싶고 우리 아빠님 선생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음향 감독 선생님 두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이제 접으세요. 네. 될까요? 네. 찍을 거 없죠. 단체 사진 다 몇 가지 찍으면 되죠. 그렇죠?